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소개 선배님께서 갑자기 이찬원 선배님이 전화하신 진짜 이유. 주요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창원 씨에 대한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찬원 유튜브 구독자 30만 목표 달성 공식 팬클럽 찬스의 응원 메시지. 전달 노래하는 철학자 창법이 이찬원이 지난 1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 21일 기준 193만 뷰를 넘어섰다. 이찬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찬원 유튜브 시작합니다. 짜증 콘서트 공약 대공개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이찬원, ETV 조선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선보인 나온 여자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로딩, 문제일 주말에 2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이찬원 명자, 그는 노승우 되자 무서운 조회수를 선보이며 22일 기준 59만 조회수를 보였으며 바로 보기 영상은 127만 조회수를 보였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찬원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이찬원 공식 채널을 지난 10/1 오후 6시 07에 오픈했다. 당시 이찬원의 공식 홈 플라 찬스 회원들은 1차 목표 구독자 30만원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TV조선 유튜브 이찬원의 노래 따풀 조회수가 21일 기준으로 233회가 넘어서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는 두 개의 영상으로 올려 있으며 TV조선으로 올려진 카풀명 상주의 수가 233회이며 미스터트롯으로 올려진 따풀 영상 조회수가 89만이 넘어서 도합 323만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이찬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노래방에서 불현숨 등 조회수도 22일 기준으로 231만 1과 넘어서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미스터트롯 출연 이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찬원은 이처럼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해당 영상의 꾸준한 방문이 이어져 22일 현재 조회수 231만을 넘어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해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처럼 선배님이 전화하신 진짜 이유는 이찬원을 사랑하고 믿을 만한 포기로 보인다고 해서 선배 소개가 이찬원에게 전화해서 다가오는 야역사 등 중계 가족과 함께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이찬원이 초대를 받은 후에 너무 감동했고 선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시간을 정해 선배 통해 가족과 같이 저녁 식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원이 선배 성이란 무리에서 같이 출연하고 싶다는 걸 알려줬다. 이찬원 원의 수원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 전국 노래자랑 40주년 스페셜 주로송의 선생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 풀어 가수 이기찬이 전국 노래자랑 스페셜 MC를 향한 야심을 밝혔다. 이찬원 어른 2008년 13살의 나이로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총 4번의 도전 끝에 2019년 경북 상주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 미스터트롯 신동으로 참가해 아이돌 외모와는 다른 구수한 목소리와 능청스러운 매력으로 전 연령대를 사로잡으며 최종 순위 1위로 선정되었다. 이날 이찬원은 평소 꼭 챙겨보던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다 라는 소감을 전하며 예능 욕심이 있냐는 MC의 질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2020년 방송 3사 연예대상 싹쓸이하며 예능감을 뽐냈다. 이어 전국 노래자랑 40주년 스페셜 MC로 송해 선생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야망을 드러내며 현장에서 즉석으로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멘트를 소화해내 간판을 자아냈다. 또한 송혜교와의 인연을 둘러싸고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혜를 특급 칭찬을 받은 김 이제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고 김혜진은 과거 송혜 선생님이 용돈을 주셨다며 기선제압을 했다. 이에 이찬원은 저는 용돈은 받은 적이 없다며 순식간에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는 후문이다.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인
KBS 1 예능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 송혜는 1927년생으로 올해 나이 안내서 리더 전국 노래자랑은 일요일 낮 12시 10분에 KBS 1 TV에서 방송 중인 시청자 참여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최장수 보이며 일요일 낮에 10%가 넘는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서민 프로그램이다. 시작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고 상반기 하반기 우승자를 돕고 연말에는 최종 우승자를 뽑는 나름대로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 주민들의 흥겨운 노래마당이 며 특산물 소개마당이다. KBS에서 아침마당과 함께 부담없이 전 국민이 즐기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1988년 이후로 송혜가 진행을 하고 있으며 중간에 일반 개편과 함께 진행자가 바뀌었으나 시청자들의 항의와 요구가 이어져 결국 6개월 만에 송혜가 다시 진행을 맡았다. 2부 매주 일요일이면 송혜와 송혜 나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것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미스코시 매니지먼트, 리브랜딩 진선 및 전폭 지원, 비로소 한지수,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선발되는 진선미 등 입상자 매니지먼트 서류 배우, 김민호, 서현진, 전 아나운서 소속 사이에 레임 브랜딩이 결정됐다. 빙프랜딩은 20일 TV조선 리스트롯를 통해 탄생할지 3를 비롯한 입상자들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확정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인 브랜딩은 가수 성시경, 박효신, 서인국 그룹 빅스의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었던 김병선 대표가 운영하는 아김 대표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미스트로 씨 매니지먼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TV조선 측은 레인 브랜딩이 보유한 검증된 매니지먼트 경험과 노하우라 대한민국 프로 포지션의 원조인 리스트로 씨와 만나 큰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초로 견제 탄생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영호 영화 2000원 등을 배출한 미스터트롯 두께 매니지먼트는 유예라 프로젝트가 대행을 맡고 있다. 대한 열정 혼밥이 많은 여성들의 풍성하고 맛깔나는 무대를 통해 또 1번 대한민국을 뒤흔들 미스트롯는 P스마트 IMO는 24일 오후 10시 1가 방송된다. 아이돌봄 지원을 비롯해 켄승화, 김태용팀, 스벤트로트 신동에 들고 출연을 알린 리스크로시는 지난 셔츠를 차트가 최고 시청률 30.2%를 기록했다. 24일 목 오후 10시 2회가 방송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부에 대한 귀할 의견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 또 만나요.